유명한 그림이죠. 구호. 그렇죠? 밤하늘. 이 그림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온 슬라이드를 한 20초 정도만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가운데만. 가운데?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이 정도면 배멀미 하겠는데. 아, 진짜요? 이제 배멀미 할 정도 됐다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지금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하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사실은. 오. 아니, 저희를 이렇게 놀래미고 산업재예요. 네. 똑같은 그림인데 야. 중간에 배멀미 나오는 동그란 계속 회전하는 거를 짧은 순간에 봤더니 현실이 완전히 왜곡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뱅글뱅글 돌아가는 걸 봤다고 움직이지도 않는 것이 물결같이 막 움직인다면 네. 대한민국이란 세상에서 태어나서 지금 4, 50년 자란 내가 본 경험이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얼마나 지금 편견으로 만들고 왜곡시키고 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대적인 객관성이 떨어지고 결국 현실 자체가 이렇게 충분히 왜곡될 수 있고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조지 버클리가 얘기한 대로 우리한테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순간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배경의 색깔 보이시죠? 네. 그렇죠? 확실히.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네. 한 30초 동안만 저 십자가만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 때문에 안 보이시나요? 아, 진짜 신기해. 어, 뭐야? 와. 지금 이상한 거 느끼셨어요? 네.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지금? 색깔이 없어요. 인색이 없어요. 십자가에 집중하는 순간 배경이 싹 사라져요, 사실. 네. 근데 집중하지 않으면 색깔이 다시 나타나죠. 네. 그리고 이 색깔은 진짜 있는 겁니다. 진짜로든 있는 색깔인데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우리는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그림과 그림의 차이값만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비디오 카메라라고 계속 촬영을 하면 이걸 다 입력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 뇌의 용량이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적으로 어떤 방법이 찾아졌냐면 별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는 그림하고 프레임하고 프레임, 영상하고 영상의 차이값 빼기만 해라. 그리고 차이값이 없으면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라. 자. 차이값을 계산해서 이것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시각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죠. 어제 빼기 오늘. 대부분 큰 차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빼기 내일 또 똑같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샤워하고 어쩌고저쩌고 옷 입고 뭔가 하고 저녁에 오고 아침, 점심, 저녁 먹긴 먹었는데 뭔지도 잘 모르고 왜냐?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뇌가 봤을 땐 입력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보가. 그렇다면은 변화가 없는 정보끼리는 차이값을 계산하고 큰 차이가 없으면 압축을 해서 날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바로 인생의 매너리즘이 돼버리는 거죠. 똑같은 일만 계속 반복해보면 기억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올해 2월 달에 뭘 했을까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1980년대에 뭘 했죠? 10년이 나중에 더 나이가 먹으면 내가 20세기에 뭘 했지?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그 시간보다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없다면 뇌가 봤을 땐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뇌가 기억하는 현실을 꼭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도 가끔 휴대폰 막 사진 똑같은 장면 찍고 시간 날 때마다 비슷한 거 다 지워버리잖아요, 사실 거기서. 똑같은 모습을 뭐 이렇게 하고선 100번 찍고 그런 거 같은 거. 똑같거든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뇌는 실시간으로 똑같은 건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기억에 남는 내 인생은
살아남은 녀석들인 거죠. 살아남는 녀석, 결국 내 인생에 정말 변화가 없고 나는 인생을 항상 똑같은 것만 하면서 살았다. 그럼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으로 기록에 남는 거겠죠.